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 면을 생각해가지고 예, 당론에 준하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사퇴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각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해보는 이야기다. 희망사항이다. 그 정도로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었으면 상황이 지금까지도 오지도 않았고 또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씨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악착같이 뭐죠? 민주당이란 정당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가겠죠. 끌려 내려오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으면 대단히 순진한 거죠. 예. 조응천 남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친명계 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개미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안이 부결된 뒤에 사퇴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죠. 예, 그거는 뭐 본인들이 자유를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옥새로 할 겁니다. 그게 본인 이게 그 당권을 내놓는 순간 뭡니까? 바로 뭡니까? 본인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재명 씨가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당이고 뭐고 관계없는 거다. 마지막까지 뭐죠? 같이 죽자 이건 겁니다. 네. 역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악한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백성들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우선 부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 그룹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게 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서른 의원이 부결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그게 보면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맥락이 대동단결에서 무조건 부결시키자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른 의원이 비명계의 거의 좌장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대부분이 예? 다 단결해가지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다 부결시키자 이렇게 했지만 전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제의 주체가 누군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화된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조응천 의원이 희망사항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희망사항이지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결단이라는 것이 대표적 사퇴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묻자 조응천 의원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조응천 의원은 당장의 원내 지도부는 비명계 더 나아가서 반명의 기수인 서른마저도 이번에는 부결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한 분은 부결시키자고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또 장황하게 붙였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번에는 부결시킬 때 당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뭐 이재명 당대표 내부에 엄청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올라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앉으면 모를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바를 따르면 그리고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금 당권을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 이거는 그냥 애드불론인 겁니다. 이재명 부교류 사태, 이거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의 일부 양식 있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자 소망이지 절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의원들은 어쨌거나 체포동의안이 여러 번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당의 안정을 희구한다. 체포동의안이 여러 번 들어오겠죠. 예. 뭐 당의 안정을 희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뭐 희망사항이니까 희망사항을 채택하는 주체라는 것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보인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뭐죠? 이해 불가한 사람인 거죠. 예. 여러분들 또 뭡니까? 대선에서 이런 탈락하고 난 다음에 개양을 해 나오고 당대표가 되고 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예.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민주당이나 당을 가지고 옥새를 불사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나가 떨어질 거다. 검찰이 다 나가 떨어질 거다. 그럼 내가 된다. 다음에 내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년 잠시 빌려준 거 기껏 뭐 5년짜리 정권이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년 뒤에야 뭡니까? 화끈하게 뭐죠? 조작하면 이길 거고.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조응천 의원은 현재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지던 개미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조응천 의원만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니까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비교적 소신 발언을 이상민 의원처럼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에서 물러나서 당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네 반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면면이나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심성이나 본성이나 그동안 해온 그런 관행을 미뤄보고 그리고 지금 내뱉는 발언들을 미뤄보게 되면 확신범인 겁니다. 내가 옳고 나는 지금 피해자고 나는 지금 박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사퇴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 당대표는 경기지사 때도 네 번 다 무죄를 받았고 법치에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 때문에 내가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의원들과 지지층의 재차 결백함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당대 득표를 77.77%짜리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 친명계 사람들의 의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한 일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선거를 몇 번 가져갔습니까? 선거를. 예? 선거마다 다 뭐죠?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상식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막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우리가 기존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가를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2024년 총선이나 2026년 대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뭡니까?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응천 씨 같은 사람들은 뭐 전망하더라도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